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충남 아산시 온천동 36-11번지 1원에서 10년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하는 홍보관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지정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우선 민간임대아파트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민간임대아파트는 정부의 그 주거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아파트 상품이죠. 그러니까 임대 후 분양 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은 최대 10년간 내 집처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분양을 받아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도 됩니다. 100%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중간에 이사를 갔다 갈 사정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집을 갖다 마련하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는 적은 돈으로 안정된 주거를 갖다 보장받으면서 나중에 내 집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좋은 아파트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고 주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한 임대아파트는 분양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종부세, 또 양도세 이런 각종 세금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1년 후든 2년 후든 아무 때나 전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가 있으며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한데 마음에 안 들면은 해지할 때는 정말 1원 한 푼 손해보는 것이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오픈해 보면요, 가격은 25평형이 1억 6천, 34평형이 2억 3천이라는 것, 그리고 GTX 신호선이 온양 온천역으로 90% 정도 확정이 되어서 이게 진행만 된다면은 대박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정부 주택 기금 대출로 또 최저 금리의 대출로 그 대출을 갖다 받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1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빨리 오셔야지만이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전제품 1,000만 원 상당의 그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거 정말 아까도 대박이라고 했지만 진짜 대박입니다. 밑에 보면은 대표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 및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아산 리쉬빌 센트럴 시티 민간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확실한 아파트이기에 실거주로도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교통편도 상당히 좋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그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있으며 이곳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만 가면은 아산역을 통해서 환승시 천안 아산역에서 KTX나 SRT를 이용하면은 강남 수세역까지 30분 때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이라고 봐도 되죠. 또 그리고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1차, 2차 캠퍼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아파트에서 풍부한 일자리와 확실한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온양온천초등학교, 그리고 아산의 명문인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아산시청, 굉장히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올해 초 연장이 확정 발표된 GTX 신호선, 이게 정말 교통의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있는 것들 이 사은품인데요, 계약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정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된 데, 여기가 지금 현장 위치입니다. 여기에 그 가까이에 이제 온양온천역이 있는데요. 여기 주변을 갖다 확대한 게 여기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아산 센트럴 시티. 온양온천 전통시장이랑 굉장히 가깝고요. 아까 언급한 온양온천 초등학교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세권 아파트고요. 그리고 리더스 아산병원이 있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여기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삼성 1, 2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투자를 갖다 하기 때문에 17조를 갖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산 철안간 고속도로도 이제 개통을 갖다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GTX 신호선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유니트 즉 그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84A 타입 보시겠습니다. 옛날 표현에 의하면은 34평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2억 3천입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베란다가 있고, 창이 있고,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인데요. 이렇게 파우더룸 근사하죠. 그 옆에는 또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저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이제 D자형으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근사하네요.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입니다. 제가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싱크볼 있고요. 제 주방 옆에는 여기는 이제 세탁실 및 다용도실. 물론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여기도 이제 주방 팬트리입니다. 주방 팬트리 되게 넓죠. 이렇게 보관 수납 공간 되게 많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다 창들이 있고요. 여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붙박이장 되게 쓸모 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욕실. 전용적인 아파트 구조답게 욕조가 있고요. 샤워부스가 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양쪽으로는 다 신발장인데요. 제가 한쪽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신발장. 반대쪽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다 신발장인데요. 여기 유리로 된 신발장. 신발장 굉장히 많습니다.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옛날 표현에 하면은 25평형이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1억 6천부터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제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D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싱크볼이 있고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 및 세탁실.
조금만 더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비상 그 피난처라 그러죠. 비상 피난처.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안방은 안방답게 베란다가 딱 있고 또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이렇게 막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막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깔끔하게 만들어진 드레스룸.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1억 되니까 상당히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 저렴하죠. 여기 작은 방이고요. 또 다른 작은 방,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요. 이제 복도 끝에는 이제 공용 욕실.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답게 욕조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저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서 반신욕하면은 피로 다 풀릴 겁니다. 제가 제 아파트에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현관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 신발장 맨 끝에는 이제 우산꽂이대 이런 것도 있고요. 저같이 아산 그 리슈빌 센트럴 시티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100만원만 있으면은 전기약세 발행이 가능하고요. 요즘처럼 뭐 분양을 받거나 매매나 이런 게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죠. 뭐 길 따라 교통 따라 집값 올라간다고. 딱 여기가 그 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산 센트럴 시티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GTX 신호선 쭉 가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GTX가 개통이 된다면은 강남권까지 1시간 때, 그러니까 서울권 생활을 갖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산 센트럴 시티의 그 가격은 그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부담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